한국 GM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이미 발생한 손실도 문제지만 한국 GM이 노사교섭에 실패해 신차배정을 못 받을 경우 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한국 GM의 1차 협력 업체는 모두 301곳입니다. 이중 한국 GM에 납품하는 물량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135개이고, 전적으로 한국 GM에만 납품하는 기업도 86개나 됩니다. 한국 GM의 1차 협력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9만 3천여 명, 모든 협력 업체를 합치면 20만 명이라는 것이 협력 업체 측의 추산입니다. 특히 군산 공장에만 납품하는 업체는 50여 개, 약 5천여 명이 군산 공장 폐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평, 창원 공장 협력 업체는 폐쇄가 되지 않더라도 한국 GM이 감산을 예고한 만큼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또 한국 GM에 납품하는 협력 업체의 상당수가 쌍용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 협력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경우 쌍용차의 부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GM 측은 협력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점 납품하는 협력 업체의 설비 투자비를 보상하고 해외 GM 생산 기지 납품처를 주선해 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특히 한국 GM의 노사 교섭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GM으로부터 3월 신차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공장은 이미 가동률이 떨어져서 거기는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GM이 새로운 납품처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노사교섭이 안 되고 신차 배정을 못 받으면 정말 문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는 GM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노조 사이에서 협력업체의 20만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